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기념 축구 카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러시아 월드컵 기념으로 나온 축구 카드 앨범, 축구 카드 팩, 그리고 여기 포그바가 있습니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뭐죠? 요거는 이제 라인업을 짤 수 있나 봅니다. 자, 축구 카드를 이용해서 월드컵 때 라인업을 짤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게 있고요. 자, 축구 카드 체크리스트입니다. 축구 카드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옵니다. 오, 축구선수, 유명한 축구선수들, 세계적인 축구선수 카드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 나오고 있죠. 호날두입니다. 포르투갈 선수, 포르투갈의 영웅 호날두, 이니에스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오, 이 체크리스트. 자, 축구 카드 체크리스트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축구 카드 앨범, 엄청나게 많은 축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앨범입니다. 랜덤으로 들어있는 축구 카드, 저는 프랑스 선수 폴 포그바가 들어있습니다. 홀로 카드 폴 포그바 카드가 들어있네요. 카드 팩이 두 팩 들어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기념 팩.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피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선수입니다. 젤린스키, 모르는 선수입니다. 홀로카드 콜맨입니다. 잘 모르는 선수입니다. 스페인 선수 라모스 나왔습니다. 자, 이집트의 살라 선수를 부상시킨 라모스 나왔네요. 이 선수 아십니까 여러분들? 멕시코 치차리토입니다. 하비 에르난데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치차리토로 유명한 멕시코 선수입니다. 박지성하고 함께 뛰었던 선수입니다. 제임스 체스터 맞는지 모르겠네요. 보누치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탈락했는데 들어있네요. 아르헨티나 선수 푸네스 모리, 루마니아 선수 케세루. 두 번째 팩, 첫 번째 선수 클라크, 모르는 선수 스웨덴 선수, 우리하고 같은 조에 있는 토이 보넨. 브라질 선수 카세미루,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스위스 선수네요. 잘 모르는 선수입니다. 아담 랭입니다. 크로아티아 선수네요.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로마 롤리. 이탈리아 선수 스위스 선수 두주르, 모르는 선수입니다. 마지막 홀로카드, 와, 독일 선수입니다. 토마스 뮬러 홀로카드입니다. 독일 선수 나왔습니다.